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부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길게는 20년째 방치돼 있고 사업이 시작된 곳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동 주택단지 인근 공터입니다. 과거 부영이 지은 임대 아파트가 있었던 곳으로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이뤄진 지 길게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0년에는 28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 계획이 승인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인데 1년 뒤면 재건축 승인 기한이 끝납니다. 내년에 5년이 되는 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섬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 바로 옆. 5만 제곱미터, 1만 5천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영이 사들인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수를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여수시에 좀 같이 상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8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영 측은 발파 작업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문수동과 돌산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나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필요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7,0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도로 사업으로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694억 원, 여수 화태 백야 연결도로 693억 원, 강진 광주고속도로 435억 원 등이 예산 안에 반영됐습니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46억 원, 고성 목포 임성리간 남해선 철도 건설에 178억 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여수 지점 도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종석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해저터널 건설로 지역의 편익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해저터널 남해 지점은 진출입로 두 곳이 건설됐지만 여수의 경우 한 곳만 있는 Y자 형태 터널이 계획됐다며 휴게소와 전망대 등 활용할 공간이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욱 전남지사는 여수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국도 연장 방안을 국토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950년대 학교 건물 양식이 잘 보존된 채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옛 본교 건물인데요. 당시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 세워진 귀중한 역사적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마룡분교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연말이면 초중학교가 합쳐진 통합운영학교가 들어섭니다. 철거 준비가 한창인 학교 바로 뒤에 오래된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돌을 쌓고 위에 빨간 벽돌을 얹은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지어진 이 석조 건물은 1956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량문에 적힌 글자는 70년이 흘러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 삼각형의 골조 모양의 독특한 지붕 구조인 목조 트러스 등 근현대 건축 양식이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기에 학교 건축물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절의 마을 이야기를 품은 그리고 건설 건축 분야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통합학교 신축이 추진되면서 분교와 함께 이 건물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철거 위기는 넘겼는데 문제는 나무로 된 천장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부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급선무가 비 안 받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빨리 지역민들이 이걸 지켜서 후세에게 문화재로서 또 보존하고. 지역에서는 옛 진월 면사무소처럼 등록 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증축해 미디어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광양시가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가칭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와 사업의 적정성, 설립 시 기대효과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해 내년 3월까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연구원의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남도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 상권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대표 랜드마크 5000 그린광장입니다. 초록 잔디 위에 텐트와 돗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름밤 도심 속에서 가족 지인들과 EDM 공연과 영화 등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캠핑 비어 축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깜짝 이벤트에 방문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벤트 행사도 너무 좋고, 예, 국가 정원을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보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참신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5천 지군의 인근 상가 상인들도 재료가 소진돼 판매를 못할 정도로 5천원만의 특수를 누립니다. 비어페스타라는 좋은 축제를 주최해 주셔서 배달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린광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가게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회와 청년 등이 행사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며 준비한 행사에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도적으로 소통해서 큰 성과가 그런 것이 앞으로 행사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주도로 이렇게 했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행사성 지원 사업과 별도로 보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밀착 지원 사업들도 새롭게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원도심 상가 임대료 인하, 지역 상품권 인하폭 확대,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모두 4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순천 지역 내에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40여 개소에 이릅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 골목 상권 침체의 긴 늪 속에서 자치단 세대들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가을을 물들일 어썸 재즈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200만 관람객을 돌파한 순천만 국가정원 내 스페이스 허브 원형 광장에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주말마다 어썸 재즈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페스타가 자유롭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재즈를 주제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자유로운 선율을 통해 정원을 온전히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뻘배.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일구어 수확하는 전통차까지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 농업과 어업 방식입니다. 국가 중요유산이기도 한 이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합니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하며 칠개를 잡아나를 수 있는 건 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형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 뻘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햇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 잊어버려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수확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어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어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어업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보성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축제는 오는 6일부터 4일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최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기술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며 교과서 내용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곧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서술을 반군, 반란 폭도 등의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사업 담당자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